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기도 있었고 또한 질병으로 건강의 위기도 있었고 또한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큰 위기를 또 겪기도 했고 특별히 또한 물질의 위기도 또 사역의 위기도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참 일일이 그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다 이 시간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은 과거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음을 또 고백합니다. 제 인생에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기적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은 그것이 기적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교회 출석하게 되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또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 참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으며 또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내 마음에 믿어진 것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참 종교를 가짐으로 고행을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죄사함과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영생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인 동시에 또 제게는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또한 돌아보면 험난한 인생길이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모두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또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 쓰임을 받게 됨을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는 바로 그는 소경이었다. 앞을 보지 못한다. 또한 그는 거지였다. 집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길에 나가서 매일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이제 자기의 먹을 것을 해결하고 또 생명을 이어가는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의 얼굴도 알 수가 없었고 형제들도 알 수 없고 동네 사람들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도 볼 수 없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again 그랬어요.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보여줬다가 나중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됐으니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그가 육신의 눈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영생의 복을 누렸던 그의 인생에 완전히 바꾸어진 그런 인생이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보길 원하나이다 주제죠. 보길 원하나이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가.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찾아보니까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 구약에 또 신약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떴는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소경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그래서 파수꾼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뜨여져 있지만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백성들이 겪는 그런 고통을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들 삶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파수꾼은 뭐예요?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영혼들을 지켜야 될 이 사람들이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는 백성들조차도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귀는 있지만은 듣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보고 세상적인 소리를 듣는 것도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답답함을 못 느낄 때가 많은 것은 이건 참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그러니까는 눈이 바로 뜨여 있어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데 지도자라는 명칭은 얻었지만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면서 두 번 말씀하십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이여 그랬어요. 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현실의 상황만 우리는 볼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많은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있고, 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듣지도 못하고, 예,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다 소결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의 시대도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네,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네, 또 어떤 때는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볼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네.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오늘 영의 눈도 또 육신의 눈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 통해서 다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 고침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네? 나는 아니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침받아 보면은 오늘 46절 48절을 보면 자신의 모습, 자신의 처지를 아는 바디메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자신은, 네, 먹을 것도 없어서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나가서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사는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네, 참 얼마나 불쌍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 그 마을에서 이제 떠나신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다시 그곳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 이 지역을, 예, 예, 여리고 지역을 이제 오셨다가 떠나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게 될 것인데 바디메오가 그것을 알 리는 없었지만은 그의 직감 속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도 귀는 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자도 살리시고, 예? 수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이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은 다시는 나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인생에 내게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네. 그리스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상한 동상이 하나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동상을 보게 되니까 발에, 다리에, 이 발에 날개가 달려있고, 앞머리를 보니까 그 동상의 앞머리가 말이죠. 이 숱이 많은 거예요. 네.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 아래에 보면, 글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기회입니다. 왜 날개가 발에 달렸습니까? 빨리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것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는 왜 뒷머리는 대머리입니까?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건 뭘 가르칩니까?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네. 위기를 많이 겪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기회로 알고 붙잡으면 바로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하셔서 참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구원의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 제 개인적으로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크게는 쓰임받지 못하지만 작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인 것입니다. 너무 힘든데, 손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된 일이냐 말이죠. 네. 하나님 내게 건강도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땅에 파묻어 두고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소리친 것은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예. 예.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별로 잘 안 해요. 굉장히 자존심들이 다 많거든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늘어놓는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세리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늘을 불려해서 말이요 고개를 번쩍 들고 두 손을 들고는 하나님 저는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십일조도 정확하게 잘합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세리가 있어요. 세리 세관원에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손도 올리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왜 기도할 때 그런 내 자신을 바로 알고 진심을 담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왜 안 나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쌍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치료받아야 할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일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면 무시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는 두 소경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소경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눈이 뜨여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귀신 들렸어요. 이 아이가 말이죠. 막 물에도 불에도 겁 없이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주님,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명하신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뭐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답답하다, 뭐 병들었다, 별의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주님이 간섭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치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요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아주 작은 고을이에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조그만 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 구원 받았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길 장차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왕이라는 직분도 있고 또한 이 제사장 직분도 있고 선지자 직분도 있고. 근데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불렀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소문을 들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 저분이 나사렛 선생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의 근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소경이 이제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과정을 좀 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47절 48절에 보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려 하니, 많은 사람들이 야 소경아 너 제발 좀 잠잠해, 시끄러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참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 주님을 통해서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께 좀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욕을 하든지 나는 이번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사람들이 가끔 말이죠. 네.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가면 그냥 주일 낮이고 새벽이고 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통성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를 가면은 아주 통성 기도는 아주 싫어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예. 아니 조용히 기도하지 왜 그렇게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느냐 예.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조용한 기도 참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절박하면 사람이 지금 물속에 지금 빠져 이제는 들어가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나 좀 살려주면 좋겠네 누가 그럽니까? 거 누구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절박하게 부르짖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절박한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프면 아픈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픔이 없다는 것은 그건 큰 문제거든요. 암병이 걸렸는데 암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통증이 오기 전에 초창기에 이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아무 통증이 없어요. 췌장암이 바로 그런 암이잖아요. 통증이 없고 나중에 말기가 되어서야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는 참 사울 왕에게 참 견딜 수 없는 많은 압박과 고통을 겪었어요. 생명의 위기도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또 다윗도 질병에 걸렸더라고요. 병에 걸려가지고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찾아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의 이 환난 속에서 건져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질병을 순간 고쳐주셨다. 시편 142편은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어요. 네. 다윗은 통성기도를 많이 한 것이 왜 그러느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나를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예, 예. 점잖은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점잖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길 때 배워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장벽이 참 많습니다. 네.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아주 문제들이 많아요. 마귀의 장벽이 있어요. 마귀가 그냥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만들고 네. 환경의 장벽. 우리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것은 사치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또 물질의 장벽. 살다 보면 물질의
참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네. 이 물질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을 견뎌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장벽이 있느냐? 인내 장벽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사람이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게 되어지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이런 장벽들을 극복해야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 사람도 실족했으니까 잘못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간절한 매달림이 좀 있어야죠. 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퇴보되어서도 안 되고, 네,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끈질긴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네.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들, 오래 참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래 참지는 못해. 다혈질이고 너무 급해요. 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을 부르는데도 사람들이 책망하면서 왜 시끄럽게 하느냐.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불렀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이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그 의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번 기도해서 네?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를 중단하고,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진실을 테스트하는 수도 있거든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예. 진실로 예. 주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인가? 예.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가로되 예.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라 그랬어요. 자, 4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못 만나게 그렇게 하지만 네.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에도 불구하시고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여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 고통을 안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그 사람을 예, 내게로 데려오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상황일지라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려우면 다 등집니다. 다 떠납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저를 부르라. 그러면서
끝으로 보면 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한 아이다. 보기를 원한 아이다. 네. 아주 실제적인 문제.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네. 집을 구하지 않았어요. 네. 양식을 구하지 않았어요. 보기를 원한 아이다. 가서 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이렇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 그 순간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마태복음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 보면 네, 보게 되어 보았다고 그랬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신 주님, 나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돕고 주의 일에 예,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거든요. 이런 광경을 보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한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어떤 문제든지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